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특별하고도 특이한 스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명 X스윙 그리고 교차스윙.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막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죠?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했던 그러한 레슨을 쭉 바닥에 지금 깔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등대스윙까지 했어요. 등대스윙 중간에 잠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교차스윙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태풍스윙 시간입니다. 빵! 태풍스윙 시간이 됐습니다. 태풍스윙도 사실 제가 레슨을 했을 땐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두세 차례 걸쳐서 레슨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살짝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태풍 스윙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습하는 방법을 딱 한 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풍 스윙은 몸보다는 처음에 손에 의한 움직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 스윙을 소개하게 된 그런 동기는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골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습가들이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 손의 움직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골퍼들이 제 눈에 많이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는 손을 쓰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걸로 느끼고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오늘은 그 전에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그렇게 시작이 돼 초대형 태풍으로 지나갑니다. 자, 태풍은 뭐냐면요, 손만 약간 팔뚝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손만 하나 둘, 손만 깔딱, 여기서 이렇게, 이런 태풍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을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오른손으로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왼손으로 하면 코킹 동작이 되고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하면 힌징 동작이 됩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이게 소형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형 태풍은 이제는 손목에서 팔뚝까지 갑니다. 그래서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왼손은 꺾어주지만 오른손은 살짝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여기까지는 팔뚝의 움직임으로 가요. 뒤집었다 덮었다. 소형 태풍은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그리고 중형 태풍은 팔뚝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차되는 지점이 오른손 위주로 하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에서 교차가 이렇게 되고요, 왼손 위주로 하는 분들은 왼쪽 다리 위에서 교차가 돼요. 뒤집었다 덮었다. 그러면 이제 중형 태풍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대형 태풍은 어깨까지 들어가요.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그 다음에 초대형 태풍은요, 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자, 이게 손 쓰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세요? 저는 분명히 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나비 효과라고 그랬어요. 나비의 날개짓이 엄청난 폭풍과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하나의 상징적인 뜻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뒤집었다 덮었다의 모멘텀을 걸어주는, 하지만 제가 요즘에 초보자들 입문자들 레슨으로서 하나 해서 뒤집고 이런 구분 동작으로 가는데, 실제로 제가 추구하는 골프 스윙은 이렇게 가고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 왜? 태풍을 소형 태풍으로도 스윙할 수가 있고, 중형 태풍으로 스윙할 수 있고, 대형 태풍으로 스윙할 수 있고, 초대형 태풍으로 스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치게 되면 소형 태풍은 뒤집었다 덮었다, 그 다음에 중형 태풍은
자, 스윙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뚝이죠? 뒤집었다, 덮었다, 이렇게 가죠. 팔뚝만. 그리고 지금 큰 몸의 움직임 없어요. 그리고 자, 이제는 대형 태풍은 어깨까지 돌아가죠? 뒤집었다, 덮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뒤집었다, 덮었다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어깨 태풍만 해도 지금 한 154 정도란 숫자가 찍히니까 거의 제가 치는 거에 90% 이상의 거리가 나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과하게, 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크게 뒤집어, 초대형 태풍이잖아요. 뒤집었다, 덮었다,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좀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세게 치니까 약간 왼쪽으로 가지만 거리를 보면 한 178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지금 같은 스윙도 제가 아까 전에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가 그 스윙에 있어서 주도하는 손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은 왼손이 주도가 돼서 방향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초대형 태풍은 오른손이 주도가 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탁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아, 이번에는 아까 오른손이었으니까 왼손으로 쳐봐야 되겠다 해서 초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을 왼손으로 리드를 해주게 되면 지금 방향성 굉장히 바로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아까랑 비슷하게 한 176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윙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진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 딱 붙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손의 역할은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몸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공은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리에서 일단 손해가 있고, 그리고 손의 액션이 되니까 몸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팍 돌린다고 해서 손의 역할이 받쳐주지 않는데 이렇게 몸의 역할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작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늘 연구하는 교습가다 보니까 손의 컨트롤이 되면 그냥 몸의 움직임이 크게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공을 얼마든지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레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낮고 길게, 그 다음에 턴, 밟고, 접고, 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제가 드리는 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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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이러한 레슨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랬잖아요. 백스윙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건 접어 하면 에? 스윙이 이만한데요? 근데 제가 접어, 접어 하면 스윙이 커진다고도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스윙은 정말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가 잇몸이 아프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은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플레이를 하는데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보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공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손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은 레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손을 써라가 아니에요. 제가 초대형 태풍으로 하면 손만 가지고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초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특히 왼손으로 지금 초대형 태풍으로 친다고 친 거예요. 초대형 태풍. 그리고 저는 손으로만 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79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그럼 보면 여러분들 보면 제가 손만 갖고 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그 접근 방식도 아닌 것 같아요. 몸으로 치느냐 손으로 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은 우리가 너무나 발달한 기관인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쓰면 아주 재앙이죠. 손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풍 연습을 할 때 손을 막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딱 잡은 상태에서 우리 꽉 잡은 상태에서 살짝 놨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도 전혀 손이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소형 태풍 잡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왼손으로나 오른손으로 단단하게 잡고 있어요. 클럽 헤드 무게까지 내가 버텨가면서 소형 태풍, 중형 태풍 이때도 안 놓쳐요. 놓치면 왁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 태풍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내 그립 악력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립 악력이 늘 일관되게 유지가 되느냐 특히 교차가 되는 부분에서 악력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지 방향성이 좋지 여기서 확 놓거나 확 잡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공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태풍을 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무조건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립이 교차하는 시점에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립을 내가 얼만큼 세게 휘둘렀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태풍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냥 뭐 그립 놓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막 놓으면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작은 태풍, 중간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을 쓰는데 그만큼의 스윙을 버틸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감았다 떨어졌다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립의 악력을 유지하면서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태풍이 어떤 거냐. 그리고 또 하나 그 태풍을 해도요 그립만 안 놓치면 손스윙이다 몸스윙이다 그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디턴 스윙이냐 암 스윙이냐 그러한 구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교수가고 아 내가 생각을 할 때 손에도 집중하면 암 스윙이고 내가 스윙을 할 때 몸에 좀 더 신경을 쓰면은 바디 스윙인 거지 그게 무슨 뭐 구분을 해가지고 아니야 너 뭐 했어 너 뭐 했어 아닌데 나는 바디 스윙했는데 아니야 너 암 스윙했어 아닌데 이런 논쟁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시면서 태풍 스윙으로 뭐 나중에는 정말 그 컨트롤 스윙도 쉽습니다. 그립만 단단하게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질도 만들어내는 것도 쉽고요. 사실은 제가 그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을 구사할 때 쓰는 게 태풍 스윙이에요. 그리고 뭐 페이드를 친다고 하면 여기서도 무조건 감는 것만 알려줬잖아요. 덜 감으면 되거든요. 이게 덜 감으면 돼요. 그러니까 감는 걸 덜 감으면 이게 가운데로 들어와요. 페이드를 치는 것도 제가 뭐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가운데 떨어뜨렸는데 제가 뭐 미친 듯이 세게 칩니까? 툭 치잖아요. 전부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 양이 막 이만큼씩 많지 않아요. 꼭 연습해 보시고 태풍 스윙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태풍 스윙에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장하는 건 태풍이 교차하는 지점은 반드시 최초에 있던 셋업 지점 웬 허벅지 안쪽에서 교차를 하는 연습을 하되 교차할 때 그립이 이렇게 놓친다거나 이게 아니라 항상 쥐고 교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립이 쥐어있는 그 악력을 늘 유지하려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고 잊지 않으시는 거 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